충주의 한 고등학교 학생들이 교사 평가에 여교사들을 성적으로 모욕하는 내용의 글을 올려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아직까지 가해 학생들을 특정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은 같은 학교 학생들을 상대로 탐문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윤영 기자입니다. 지난해 11월 충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사들을 평가하는 교원 능력개발 평가를 시행했습니다. 학생 이름을 적지 않는 무기명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서술형 항목에 평가와는 무관하게 일부 교사들에 대한 성적인 글들이 올라왔습니다. 두 명의 여교사를 지칭하며 비속어를 사용하고 특정 신체 부위를 언급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를 확인한 학교 측은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익명으로 된 교원 평가에서 교사의 신체를 비하하고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유발하는 글을 올린 학생을 처벌해달라는 겁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이달 초 영장을 발부받아 충북교육정보원에 대한 압수수색까지 벌였지만 해당 자료의 보관 기한이 이미 지나 아직까지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수사 의뢰가 접수돼가지고요. 그 2월에 그 압수수색 영장 집행했고 또는 학생들 상대로 지금 탐문 수사 중에 있습니다. 학교 측도 가해 학생이 특정되는 대로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중징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세종시에서도 고교생이 교원평가 서술형 항목에 교사의 신체 부위를 언급하며 성희롱 글을 올려 퇴학 처분을 받았습니다. CJB 이윤영입니다.